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에 합격하게 된 윤서원이라고 합니다. 제일 유명한 건 수지, 해리, 또 방탄정국이랑 등등등 한 100명 넘는 연예인을 배출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히 작년 3월 그쯤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이제 목표를 크게 잡아보자 하고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를 목표로 계속 입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실기를 연습하면서 정말 실력이 많이 늘었는데 일단 실기곡 한 곡을 계속 부르면 저는 약간 그 곡에 대해 질려가지고 처음만큼의 결과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실기곡이 질리면 안 되니까 이제 실기 볼 때까지 실기곡만 주구장창 부르지 않고 실기곡도 어느 정도 몇 번 부르고 연습하고 날씨가 추워져서 목이 한번 나가면 안 되니까 목 관리도 엄청 열심히 하고 맨날 도라지 물을 끓여먹고 또 다른 노래 부르고 싶은 거 있으면 부르고 그걸로 스트레스를 해소 하고 또 발성도 되게 연습 많이 하고 일단 자기가 부른 거를 녹음해서 듣고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부족한 거 좀 더 연습하고 또 노래, 실기곡, 원곡을 되게 많이 듣고 학원이 가깝지 않으니까 일주일에 원래 3-4번 만 왔었는데 실기 준비를 한다고 일주일에 다 6번을 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평일에는 항상 학교 마치면 바로 기차 타고 와가지고 수업 듣고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연습하고 실기곡 아니 실기곡이나 아니면 다른 곡을 들으면서 배울 정도는 좀 더 배우고 토요일에는 한 2시부터 7시 그때까지 연습을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부른 연습 말고 여러 가지 노래도 듣고 그 실기곡 준비도 중중히 하고 그렇게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콩쿠르를 나가는 것도 정말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나갔기 때문에 콩쿠르의 제일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는 건 제 또래 친구들의 실력을 어떤지 볼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것 같고 또 거기에 결과도 전 좀 좋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또 만족하고 더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제 또래에 정말 다양하고 개성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좀 놀랐어요. 일단 저는 정말 도전한다고 생각하고 시험을 치러 갔기 때문에 너무 긴장하지 않고 그냥 이때까지 해왔던 것만 딱 보여주고 오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험을 치러 갔었던 거라서 별로 긴장을 하지 않고 노래를 잘 했던 것 같고 노래를 부르고 이제 추가곡 두 개를 더 시켰어요. 미리 준비해놨던 거를 불렀어요. 되게 분위기가 좋았어요. 어디서 왔냐 라든지 제가 서울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통학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도 하시고 뭐 롤모델이라던가 자기가 생각하는 보컬의 장단점이라던가 그런 것도 되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장난도 되게 많이 치셨어요. 막 예를 들면 통학을 하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서울로 이사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막 아직 합격시켜준다는 말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장난도 많이 치시고 또 악기 다룰 수 있는 거 있냐고 물어보셔서 기타랑 피아노 칠 줄 안다고 하고 얼마나 배우셨냐 해서 피아노는 한 8개월 정도 배웠다고 하니까 이제 그 정도면은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도 맞던데 왜 안 그러셨냐고 물어보셔서 저는 보컬 위주로 더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시니까 막 피아노 치면서 노래 부르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장난처럼 이렇게 말을 해주셨어요. 긴장감도 풀렸고 뭔가 이게 질문이 많이 오니까 더 기분 좋게 대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메인곡은 일단 잭슨 5의 I Want You Back 이었고 추가곡은
와인루프 가타세면에 그리고 아이유의 이름에게 이렇게 두 곡을 불렀습니다. 제 앞 순서 학생들이 울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원래 긴장이 덜 됐었는데 조금 긴장을 하고 들어갔는데 막상 노래를 부르고 질문 편하게 해주셔서 긴장은 그렇게 되진 않았어요. 일단 실기치기 한 일주일 전에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때마다 이제 쌤들께서 현실적인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이제 실기치기 며칠 전에는 이틀 동안 선생님들 앞에서 월말 평가 같은 걸 계속 듣는데 그때마다 선생님들께서 지금은 너가 목 관리를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너가 힘들어 할 때가 아니다 라고 현실적인 충고를 많이 해주셨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말을 많이 해주셨어요. 일단 지금부터가 시작이니까 멘탈 흔들리지 않고 지금처럼만 꾸준히 열심히 하고 저는 거기 올라가서 정말 배우고 싶은 것들이 많거든요. 작곡도 배우고 싶고 악기도 지금 아직 사실 부족한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더 디테일하게 배우고 싶고 연습도 열심히 해서 더욱더 성장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학원을 중학교 1학년 말부터 다녔는데 거의 그러면 2년 반이잖아요. 여기서 성장하고 여기서 키 크고 막 이런 거 다 했는데 선생님들도 제 성장하는 걸 같이 봐주셨는데 막상 서울로 가려니까 시원섭섭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보컬 선생님 혜지 선생님한테 서울 가면 진짜 보고 싶을 것 같고 그리울 것 같고 열심히 해서 서울 가서도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남은 파이브 생활을 잘하고 가겠습니다.